직전 경기 무승부 때문인지 승리까지 바라는 눈치였다. 세타 타윗인 태국 총리, 태국 축구 최초의 여성 누알판 람삼 태국 축구협회장은 거액의 포상금을 약속했다. 앞서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태국 축구협회가 한국과 4차전에서 승점 1점당 수당을 기존 100만 바트야 3,700만 원에서 300만 바트 1억 1천만 원로 올렸다고 전했다. 태국이 한국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면 태국 선수들은 무려 900만 바트 약 3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의 전력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태국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태국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추가해 지난 무승부를 서륙했다. 4차전 티켓이 일찌감치 매진되는 등 이날 경기장을 꽉 채우며 폭풍 응원을 보냈던 태국 축구 팬들도 점수차가 벌어지자 침묵했다. 함께 경기를 지켜보던 타윗인 총리, 람삼 태국 축구협회장도 얼굴이 구겨졌다. 급정색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혔다.